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죠. 들리나요? 이제 완전히 들리네요. 예. 좋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제가 2003년도부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아주 뭐랄까요, 기념비적인 일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한 적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합동 방송도 한 적이 있죠. 저번에 다이왕바랑 일면식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면식을,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났어요. 얼굴 처음 뵙고, 또 직접 본인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왜 신청하셨어요? 그냥 하여튼 뭐 오늘 4885님이라고 닉네임을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4885가 그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어떤 영화였죠? 추격자. 추격자의 그 살인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하정우 씨죠? 영화를 보면서 많이 순화가 되었죠. 네, 오늘 저희 4885님과 함께 이창동 감독이 2010년도에 만든 시라는 가장 최근작이죠. 시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또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신의 수다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른 구성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것 같아서 뭐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4885님, 그 인천에 사시잖아요. 예. 인천에서 오시느라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뭐 맨날 하는 일인데요, 뭐. 얼마나 걸리던가요, 시간이? 뭐한 시간 40분 정도? 1시간 40분이면 제가 고향 집에 가는 그 시간이네요. 아, 저는 딱히 고향 온 기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 공간이 고향 집에 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이창동 감독 시를 선택했는데, 평소에 뭐시 아니면 이창동 감독에 대해서 뭐 느낌이 좀 남다르셨나요? 이창동 감독 영화는 재밌게 본게 많고요. 예. 감정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고르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좀 물망에 올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시하게 됐어요. 사실 이 녹음편을 언제 업데이트 할지 잘 모르겠어요. 2월 말에 할지, 3월 달에 할지는. 예, 저도 오늘 그냥 영화 얘기하러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딱히 얘기를 나누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하긴,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는 건데, 저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한 1000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념으로 한번 해보자. 기념으로 저의 팟캐스트를 골라주셨군요. 예, 혼자 하시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에 대해서 139분이고, 15세 관람가이고, 현재 포털 가시면 1,000원만 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관람이 22만 명밖에 안 들었어요. 당시에도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방송편도 별로 다운로드 숫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왕국 해도 된다고. 결혼하고. 근데 혼자서 냉큼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시를 고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죠,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어제 제가 밀양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밀양편에 또 연장선으로 또 밀양편과 함께 또 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창동 감독의 그 전작들,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뭐 짧게 이 시를 얘기하면서 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이 시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윤정희시라고 44년생이세요. 44년생이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 찍을 때 이게 2010년대 찍었으니까 몇 살인 거예요? 실제로 67살? 영화상에서는 66세로 나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44년생이시고요. 중앙대 대학원 나오셔서 뭐 파리 3대학까지도 가셨다 오셨고, 60년대, 70년대에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하셨다고 돼 있네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죠. 오늘날 한번 따져보면 누가 있을까요? 트로이카. 여배우요? 여배우.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요? 네.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압도적인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 여배우들이 영화를 좀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잘 아, 예전에 그 심은아 씨가 있을 때. 네. 그때 또 누구랑 한 게 전도연 씨구나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트로이카요? 예, 예,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명맥 끊긴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른 좋은 배우들도. 네. 많이 계신데, 제가 워낙 여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요, 윤정희 씨가 이제 그 이후에 300여 편의 영화 출연하셨고, 데뷔작이 67년도에 청춘 극장인데, 이걸로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탔는데, 그 이후에도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3회나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이 사랑한 여배우네요. 아, 그래요? 와, 정말 상을 많이 받으셨네. 여우 주연상 3회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 뭐 대종상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뭐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프랑스 도빌 아시아 영화제 심사위원도 역임하기도 하셨고, 남편 분께서 되게 유명한 분이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인정받은 훈장도 받고 막 프랑스에서 두 분이 거기서 사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저기 에피소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좀 낯가림 심해서. 네. 네. 아까 저랑 사전 미팅 하실 때는 열심히 말씀하셨더니. 아, 근데 전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 정도를 봤는데. 네. 아니 그 44년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70? 아, 그러네요. 70, 71세. 예, 예, 그러네요. 영화 찍을 당시에도 나이가 극중 배우 66세보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으실 수 있죠? 원래 66세 할머니는 그거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야?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66세면 그 정도로 보이는 건가요? 요즘 60이면 청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윤정희보다 어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군요. 아, 그렇구나. 효도를 좀 하세요. 석고대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그 빵점 논란 있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는 편집으로 잘라낼 수 있죠. 어떤 거요? 막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막 어떤 게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청취자분들도 다 알아요. 얘네가 짜고 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영화에 대해서, 뭐, 좀 가십일 수 있는데. 네. 아니, 우리가 또 이런. 네. 좋아하잖아요, 또 이런 거. 가십이죠. 네. 이제,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죠.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만한 영화를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영화 시가 칸 영화제에서 나중에 각본상을 수상하게 되는 시가 각본이 이제 빵점 처리를 받은 한국 영진에서는 빵점 받았는데 칸에 예. 가서는 각본상을 받았다. 그게 이제 심사를 여러 분야로 나뉘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 2등 매겨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제 한 부분에서 빵점을 받았대요. 이렇게 아. 빵점을 받았는데 어떤 장면을 매길 때 번호를 안 적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래도 빵점은 못 주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당시에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이창동 감독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수임하신 분이고 그렇죠. 조인문 씨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그런 분이고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된 게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에 대한 이력 같은 경우는 저희 미당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시나리오를 직접 보셨잖아요. 우리 어떻던가요? 정말 빵점 받을 만한 아니요. 저는 시나리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셨나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네. 영화가 시나리오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나리오만 갖고도 이미 영화적인 또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영화의 디테일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장면이 전달하는 그런 세부적인 뉘앙스가 시나리오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옮겨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빵점 받았네요.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가지고, 네.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배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영화 시에서는 윤정희 씨가 나오고, 그리고 배우 김일아 씨가 나오죠. 이제 그렇죠. 과거 원로 배우인데, 이두 분이 이제 과거에 영화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저녁에 우는 새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윤정희 씨하고 김일아 씨가 나왔거든요. 김일아 씨가 지금보다 20여 년더 젊은 윤정희 씨를 탐해서 한마디로 덮치려고 하지만 다른 남자 주인공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아주 그런 그냥 나쁜 역할만 도맡아셨구만. 예, 김일아 씨가 예전에 좀 악역을 좀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뭐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영화 시에서 비아그라를 드시고 뭐 그렇게 됐기 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아 씨가 맡은 그 배역이 실제로 약간 중풍을 앓은 예. 그런 배역인데, 이 김일아 씨도 실제로 좀 약간 이런 병을 앓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저도 그 TV 인터뷰에서 몸이 되게 불편하셔가지고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본적 있거든요. 옛날에 그 유승범, 황정민 씨 나왔던 그 예, 사생결단인가? 사생결단. 거기서도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아 예. 씨는. 시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아까 그 사전 미팅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또할 말이 또 있더라고요. 많죠? 네. 저도 이창동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 영화, 시라는 영화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지만 저와 4885님이 보는 약간 뭐 점수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나눠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오늘 방송이. 막 서로 막 싸우면서, 그따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막 서로 막 그러면서. 예, 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우리 밀양을 먼저 했으니까. 예, 제가 어제 밀양을 두 번이나 들었었거든요. 1, 네. 2부를. 예. 주말마다 문명하면서, 문명 아시죠? 네, 압니다. 문명하면서 팟캐스트 듣는 게 취미거든요. 악마의 그, 게임이죠. 예. 문명을 하면서 이제 밀양편 1, 2부를 두 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강신의 근데, 수다의 예. 밀양편. 근데 들으니까, 네. 이건 뭐 혼자서도 잘하는구만. 저는 좀 이제, 혼자서 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청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같이 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혼자서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편집의 힘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괜히 나와가지고 아, 진짜 아닙니다. 어지럽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절대 생각이 그렇지 않고요.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저도 그 팟캐스트 하면서 좀 부족한, 제가 스스로 부족한 것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영화 밀양 이후에 찍은 게 이제 오늘 영화 시잖아요. 그 예. 어떻게 보면은 밀양 다음에 시기 때문에 좀 인접해 있어서 두 영화가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들은 좀 어떤 것이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밀양과 시에 비슷한 거. 저는 이제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항상 그 비슷한 점을 어디에서 느끼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지하철에서 나랑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날에는 저 사람들이 좀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연들뿐만 아니라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속물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약간 순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연들뿐만 아니라 그런 조연들을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좀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볼 때, 나보다 더 부정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약간 악하게 보는 거 아닌가? 악한 본성을 좀 극대화시켜서,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오아시스 같은 경우로 하면은 아니 저거는 저렇게까지 하나 정말
너무한데? 동생을 막, 예. 네, 정말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약간 좀 그런 게 나오죠. 예. 줄거리 소개 안 해드렸네요, 제가.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줄거리는 뭐, 네. 말 나온 김에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거죠.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윤정희 씨죠. 아, 치매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진단을 받아요. 자꾸 까먹어요. 자, 까먹고, 김일아 씨도 중풍 앓고 있는데, 이제 김일아 씨,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시켜주고. 간병인? 아, 간병인.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면서 생계를 잃고 있는데, 아주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생활보조금 받고. 그런데, 손자가 한 명 있는데, 이다희 씨인가요? 예, 이다희 씨 맞죠. 이다희 씨가, 사고를 친 겁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그 여학생을 친구들과 함께 성폭행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자세해서 죽었어요. 처음 영화가 시작되는 게 이제 그 시체가 물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죠. 예. 근데 또 그 이 할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시를 쓰고 칭찬을 받은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를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 광자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소재, 치매, 그다음에 자살, 성폭행, 그 다음에 시 쓰는 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이야기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영화 안 네. 보신 분들이 네. 줄거리 듣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네.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속는 셈 치고 이거 영화 보는데 얼마죠? 1,000원입니다. 천 원으로 그냥 보시고 그냥 저를 욕하세요. 욕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세요. 네. 예. 네. 근데 아마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방송도 안 들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나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거의. 다운로드가 안 되지 않을까요? 겨울왕국은 다운로드 많지 않아요? 대박입니다, 지금. 맞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정 청취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한 100분 되세요. 네. 그 100분은 청취하시겠죠, 요것도. 네, 네. 근데 그 이상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아, 그 100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를 1,000원 내시고 보시고요. 저를 까십시오. 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이제 어떤 나쁜 놈들이 나오냐.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예. 여학생이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여학생을 성폭행한 학부모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해자 아버지들이 여기에선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아니라 네. 가해자 아버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되고 이제 네. 주인공 윤정희 씨가 연기한 양미자 할머니를 불러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결론이라는 게 사건을 무마하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해자가 총 6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미자 씨 이 윤정희로 그냥 할게요. 윤정희. 예, 윤정희 씨 손주가 이제 종욱. 비롯해가지고 여섯 명인데 3천만 원 모아가지고 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학부형들로부터는 저는 미안함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창동 감독이 다른 영화도 그렇지만은 왜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본다고 하면은 현실을 잊은 상태로 두 시간 남짓의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타지의 네, 환상 예. 속의 세계. 예.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그런 걸 또 추구를 하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항상 그걸 잘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는 현실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게 만들어요. 아,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현실에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대로 옮긴 아니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리얼하게 추구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희 일상하고 공감할 지점이 많다는 거죠. 저희 일상하고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는 그 주변 인물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감독이 나보다 더 삐딱한지 저는 근데 이창동 감독이 그래도
균형을 지키려고 되게 뭔가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나쁜 놈 누구예요? 속물적인 인간. 이 영화에서 나쁜 사람은 손주죠. 아, 그 학종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죠. 가해자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쁜 사람은 그 손주죠. 저는 여기 종욱이가 이제 이 다윗 씨인가요? 영화상에서 이름은 종욱이거든요. 네. 양미자 씨의 손자 종욱이가 한국 영화 사상 손꼽히는 악역이라고 생각해요. 악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명장면을 마음껏 보여줬다. 혹시 뭐 인상적인 그런 씬이 있나요? 그 이제 종욱이가 학교에 다니는 희진이라는 여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혔고 6개월 동안 과학실에서 결국 그래서 희진이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었고 그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해맑게 웃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상의 괴로움이나 피로함에서부터 피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TV나 이런 거잖아요. 게임. 네, 게임이나. 음악 틀고. 네, 음악 틀고. 그걸 다 하거든요, 내가. 정말 다 해요. 게임도 하고, 음악도 틀고, TV도 보고 하면서 잊어요, 그냥. 얘가 어른이었으면 뭐 술 마시고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일상의 악이라고 해야 되나? 일상의 악함은 살인마의 악함이 아니잖아요. 뭔가 소소한 비겁함,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속물적인 근성을 우리는 윤정희 씨 손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네, 뭔가 찌르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죠. 만약에 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 게임에 몰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살인을 저지르고 게임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 그러세요? 4885님. 저는 정말 하정우 씨잖아요. 근데 제가 왜 4885라는 바깥 이야기인데 괜찮나요? 네, 해보세요. 하시면 되죠. 네. 추격자입니까? 추적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영화가 너무 몰입을 해서 봤고요. 극장에서. 재밌죠. 거기에서 연기한 하정우라는 인물이 나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 점은 틀리죠. 저는 살인을 하지 않고요. 저는 성적으로 건강하고요. 살인 충동을 느끼시나요? 아니, 충동을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느낀 적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정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 488호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저는 영화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영화를 통해서 좀 배우셨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분노라든지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거라든지 그걸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올바른 감상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를 그냥 소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시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삶에 대입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좀 보려고 하고. 예. 좋은데요? 제가 좀 독단적이거든요. 성격이. 외골수고 그런 게 있는데. 영화를 많이 보면서 그렇게 된 게 있고 또 팟캐스트를 많이 듣다 보면은 항상 저랑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좋게 본 영화를 막 까면 열받고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영화인데 좋다고 보면은 뭔가 이상하고 강신의 수다도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과소평가했던 영화인데 이분이 좋게 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아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미량 그리고 또 어떤 이창동 감독의 전작에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한번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서로 한번 말을 해보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예. 전 이 영화 재미 없었습니다. 예. 이 뭐랄까요. 제가 항상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대중적인 그런 재미 그리고 관객과의 공감에 있어서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창동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영화에 담겼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각자마다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공감을 시켜야 된다. 관객을 알아먹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점에서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밀양이 피해자의 고통을 다룬 영화라면 신은 가해자의 고통을 다룬 영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양보다는 몰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경향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가해자가 겪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거고 여기에 감정이입을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감독이 그걸 선택했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아쉬운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쉬운 지점은 멜로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한 장면 있잖아요. 윤정희 씨와 김일은. 네. 사실 멜로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떨어지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뭔가 좀 섹시하거나 잘생긴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뭐 아니면 되게 매력적이거나 그런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멜로 라인을 형성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되는데 그런 요소 전혀 없어요. 밀양에서는 뭐 직접적인 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미묘한 송강호와 전도연의 그런 좀 느낌 좀 있는데. 아, 송강호와 거기서 이제 전도연 이제 신혜와 종찬 같은 경우는. 멜로로서 정말 탁월하죠. 탁월해요? 예, 네, 저는 정말 멜로로서도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둘의 사랑 이야기가. 아. 정말 좋은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의 등장인물, 주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워요. 그러네요. 윤정희 씨도 약간 좀 삶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또 혼자 사시고. 예. 근데 손자도 그 윤정희 씨의 딸이 이혼을 해서 그 딸이 어디? 부산에 가 있었죠? 예. 부산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손자도 할머니 집에 맡겨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롭네요. 다 세 명이 다 외롭네요. 그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위해 주는 모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외롭네요.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영화 보기 직전에 외로워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도 외롭고 영화 보고 난 후에도 외로우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전 그게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태생적으로 그런 소재 줄거리일지라도 그것을 관객들이 조금은 좀 대중적으로 혹은 좀 받아들이 쉽게 네.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창동 감독이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BGM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배경음악이 영화에서는 단 한순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타한 인위적인 영화적 요소 네.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냥 이 할머니가 일상,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찰하듯이 계속해서 관조적으로 좀 느껴져서 더 좀 지루했어요, 저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했지만 또 그것이 또 관객과 좀 멀어지게 된 그런 요소다. 강 씨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네. 달성이 되지 않겠네요. 아니, 그런데 분명히 이 영화가 좋은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해놓고 솔직하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 영화의 장점들을 계속 얘기해야죠, 우리가. 네. 이 영화에서 보면은 뭔가 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황진미 평론가라고 이제 저희와 인연이 깊은 그분은 저희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죠. 합동방송 때 평 하나 해주셨잖아요. 아, 그, 예. 아 맞네. 예. 황지민 평론가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시스는 할머니가 막춤을 추는 마더의 윤리성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마더는 그 봉준호 감독의 마더죠. 예, 그게 참 이야기해볼 수 있는 지점을 짚어주는 한마디인데 마더 같은 경우는 김혜자가 아들 역인 원빈의 이제 살인을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다운 증후군
걸린. 아, 너무 슬펐어요. 네, 남자애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아, 잡혀 있는데, 맞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자기 아들의 살인을 알고 있는, 사람을 또 죽이잖아요. 그럼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사실 마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김혜자가 역할한 이제 엄마는. 맞아요, 맞아요.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아,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서. 아. 그럴 수 있다. 저게 잘못된 거지만은,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자기 외손주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합의금까지 500만 원을 다 마련해서 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형사 불러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달려가게 만들고, 대비가 잘 되죠. 그러네요.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시가 우위에 있지만은, 윤정희 씨의 그 선택이. 예, 윤정희 씨의 선택이 훨씬 우위에 있지만은, 문제는 관객들이 어렵게 힘들게 느낀다는 거죠. 저 할머니 뭐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저는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 할머니 뭐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 영화 시에 대해서? 예. 윤정희 씨 선택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인보다는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시에 대해서. 윤정희 씨의 선택에 대해서. 왜냐면 또 자기 손자를 이렇게 신고해버리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인이 외국인들보다 뭐 도덕적으로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문화적인 차이고. 저는 참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손자가 예. 목욕하라 그러죠. 손자한테 예. 목욕하라 그러고 이 손톱 발톱을 다 깎아주면서 잔소리를 하죠. 목 뒤까지 씻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게 할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거 봐라. 여기는 때가 그대로 있다. 뭐가 아까워서 여기 때는 남겨뒀냐. 목욕할 때는 이 발 뒤꿈치 여기 이런 데를 박박 밀어야지. 데미리 타올은 폼으로 갖고 다니냐? 색깔 옆에서 들고 다녀? 넌 항상 그래. 목욕 하나도 그냥 건성이야. 세수할 때도 넌 얼굴만 씻잖아. 고양이 세수하는 것 같이 이 귀 뒤에 목 뒤에 구석구석 씻지 않고. 사람은 언제나 몸을 깨끗이 해야 돼. 몸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한 거야. 이 시라는 영화가 되게 건조한데 그래도 좀 뭉클한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윤정희 씨가 손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손주는 그냥 모른 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는 손주를 막 다그쳐가지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하고, 손주는 이불 속으로 자꾸 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손주가 죄책감 때문인지 밥을 먹다가 말고 학교 가려고 하니까는, 맞아요, 맞아요. 윤정희 씨가 손주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왜 안 먹어? 밥 생각 없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알아, 몰라? 알아. 뭔데? 종욱이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합의금 주고 나서 이제 오락실에서 놀고 있던 종욱이 데리고 와가지고 할매가 이제 피자 먹이고 피자를 이제 라지 세트 안 시키고 레귤러 시키죠. 조그만 거. 네, 시켜가지고 이제 그 피자를 손주가 먹고 있으니까 이제 윤정희 씨가 한마디 하죠. 맛있나? 그 장면은 약간 꾸짖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사투리 뉘앙스라는 게 맛있나?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탓하는. 아... 너는 이렇게 살아서 피자도 먹고 네. 하는데 죽은 희진이는 너 걔 생각은 하니? 이런 뉘앙스가 저는 느꼈거든요. 이창동 감독이 또 대구... 그분도 사투리 쓰시죠. 예. 시나리오를 썼을 때 아마 그런 정서가 좀 반영됐을 것이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맛있나라는 그 부분도 아마 그런 정서를 포함시켜서 썼을 예. 것이다. 아, 예. 그렇군요. 자기 손자를 신고해버린다는 게
아,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데. 그렇죠. 왜 이창동 감독은 그런 선택을 이 여자 주인공에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변호인에서 보면은 거기서 송강호가 끝까지 재판을 하잖아요. 네. 타협을 하지 않고. 근데 그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무모한 선택이거든요. 물론 저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만약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은 저는 타협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형을 조금이라도 추려주는 게 당장 이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거니까. 하지만 변호인에서 송강호는 끝까지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저는 그거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의 윤정이 씨 양미자 할머니의 선택이라는 게 무모한 선택이죠. 근데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게 무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게 도덕적인 선택 같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도 손해를 볼 선택. 그런 게 도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이해타산을 넘어선 거잖아요. 예, 예. 정말 그냥 그 양심 자체로서만 이끌려서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니까 옳아서 옳은 일을 하는 게 도덕적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4885님의 손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영화를 네 번 보면서 네 번 다 해봤는데 네 번씩이나 저는 못하겠죠. 아,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합의를 보든 안 보든 데리고 가서 사과는 시켜야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기는 만들어야죠. 이 영화에서는 손주가 그걸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만은 그 할머니가 그 죽은 애 사진을 식탁에 딱 갖다 놓죠. 예. 네. 밥 먹으려 하는데 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손주가 그걸 보고도 배고파 밥 줘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와 정말 쟤는 커서 크게 되겠다. 커서 정말 4885가 되나요? 아, 4885 말고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악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악해지는 걸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살인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분노의 악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코패스 그런 악도 있지만은 이성적인 악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악. 근데 그 합리적인 악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다 저지르는 것들이고 그러면서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서로 다 이해해주는 것들이고 조금씩 작은 비겁함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큰 걸 만들어낸다고 느껴요. 저기 이 말을 들은 청취자들이 이 영화를 더 안 볼 것 같아요. 정말. 장점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 손자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거기 만들 수 있지? 안타깝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청취자들 마음이니까요.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소재가 시입니다. 예. 할머니가 난데없이 막 시를 쓰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 쪽하고 합의를 할까라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임에서도 갑자기 뛰쳐나가서 꽃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시를 왜 넣었을까요? 이 작품에 감독이. 이 영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할머니 손자가 저지른 사건 그리고 그 뒷감당 그리고 할머니가 느낀 죄책감 그 이야기야. 할머니가 시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시 쓰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지금 엄청난 사고를 쳐가지고 한 여자애가 죽었고 자기는 당장 500만 원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를 쓴다는 거예요. 시 쓰기를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좀 관객들이 좀 생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화의 또 중요한 역할로 기범이 아버지 안내상 씨가 나오는데 이제 안내상 씨가 처음에 이제 양미자 할머니 윤정희 씨를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러 와가지고 가해자 아버지들이 모임에 데리고 가면서 묻잖아요. 시 왜 쓰냐고. 네. 근데 그 장면에서부터 안내상 씨가 그 양미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관객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를 계속 쓰려고 할까요? 이 할머니와 자기 손자가 지금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할머니가 점점 치매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들이 계속 상실되는데. 양미자 할머니는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밀양의 시내에는 약간 허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양미자 할머니가 허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양미자 할머니는 혼자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밝고 예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예, 예, 예쁘게.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네, 예. 그래서 양미자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시죠. 예,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나오는데 허영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여자로서의 그런 걸 포기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시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미자 할머니는 처음에 시를 배우러 갔을 때는 시가 아름다운 것, 예쁜 것을 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 쓸 때도 그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현실에 지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장치로서 시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와가지고 꽃관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주책스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너무 자기가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다스려 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양미자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게 차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봤어요. 이 영화에서 모든 씬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윤정희 씨가 모임이 있을 때 예. 중간에 들어갑니다. 도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늦게 들어가는 거죠. 예. 늦게 들어가고 도중에 뛰쳐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예. 처음과 끝을 다 지키지 않고 중간에 들어갔다 중간에 나와버려요. 아, 성실한 태도가 아니었구나.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계속해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죽은 여학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나?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물이 변화가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영화상에서 극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게 있잖아요. 김이라 할아버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애를 하고 싶다. 네. 잠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죠. 근데 그게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죽기 전에 네. 마지막 소원인 거고 이 할머니도 윤정희 씨도 자기가 기억이 점점 사라지죠. 네. 기억이 사라진 걸 어떻게 이 영화에서 표현되냐면 어휘가 사라짐으로 나옵니다. 네. 처음에 명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동사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시를 못 쓰게 되잖아요. 뭐 일상 언어뿐만이 아니라 시도 못 쓰게 되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죠. 죽기 전에 뭔가 꼭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이 김일아 씨는 잠자리 갖는 거였고 성관계였고 네. 윤정희 씨는 시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성관계 갖는 것이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서 가능한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죠. 어떤 네. 남성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이 윤정희 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을 계속 삶에서 추구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자가 그런 짓을 하고 두려운 그런 현실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름다움을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또한 그 죽은 여학생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시 마지막 결과를 남겼던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조금 묵직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는 없어요, 영화가. 근데 문제는 네. 저희가 말하는 것도 재미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렵죠. 네.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네. 양미자 할머니가 시를 배우고 시를 쓰려는 것은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예. 아, 좋은 비유신데요? 예. 저는 그래서, 뭐랄까, 다른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더러운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자신만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더러운 현실 속에서 시를 한 편 쓴다는 거는, 사실은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를 쓰는 거거든요. 이 윤정희 씨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닥뜨려지고 있는 그런
뭐 손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자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로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할머니의 그런 시도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영화상에서. 왜냐하면 마지막 시가 이제 아니에스의 노래라고 그 아니에스가 이제 죽은 아이의 천주교 세례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 죽은 아이에 대한 것도 그냥 관찰자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심정이 정말 되어봐서 시를 쓰므로써 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그런 것들을 대면했다고 본거든요. 현실 도피하지 않은 거죠. 끝에 가면.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할머니가 쓰길 원했던 그런 시는 아닐 거예요. 그런 시는 아니죠. 예, 그런 시는 아니고 처음에 할머니가 추구했던 아름다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영상이 아름답거나 거기 나오는 인물이 아름답거나 그게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솔하다고 해야 되나? 예, 예. 네, 진솔하다. 그래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항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해서 아름다운 거. 네. 제가 사실 네. 원래 제가 영화 취향이 되게 나름 폭넓어가지고 네. 딱히 이렇게 막 무거운 영화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벼운 영화도 잘 보고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너무 지금 저희가 좀 무겁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제. 영화 자체가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었겠죠. 쉽게 말로 할 수 있으면 뭐 영화를 안 만들었겠지만은 이창동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가 죽어가는 시대에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영화가 죽어가는 시대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영화에서 조금은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비단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근데 아름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꺾지 않고 계속 견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영화를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할머니가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지쳤다고 성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잖아요. 누구야? 어쨌든 할머니가 사라지잖아요. 없잖아요. 글쎄요. 아니 근데 제가 재미없게 보셨다고 해서 궁금한데 그 끝에 시 있는 장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 시는 너무 감동적이죠. 그쵸. 저는 영화를 네 번을 보는데 항상 똑같았어요. 이렇게 그냥 봐요. 이렇게 그냥 보다가 그 시를 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마지막 엔딩, 부분에 예. 윤정희 씨 목소리에서 이제 죽은 희진이 목소리로 바뀌는 그 시점에 네. 이렇게 전율이 싹 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가잖아요. 학교 나오고, 네. 과학실 나오고, 네. 네. 희진이가 이제 사라진 풍경. 아, 정말 저는 그런 느낌은 다른 영화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를 이창동 감독이 직접 썼다고 네, 하죠. 네. 시의 내용이 유서의 느낌이죠,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장송곡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이 시를 이창동 감독이 쓴 게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냐. 예,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영화가 만들어진 게 맞고 그리고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이제 이창동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당연하다. 나는 그걸 이해하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멘트를 달 수는 없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화 보면서 사실 떠올리긴 했고요. 아, 이렇게. 그러셨어요? 예, 떠올리긴 했어요. 했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물론 그게 자신의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은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참 그 시는 참 아름다워요 정말. 그럼 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에이, 노래까지 왜 만들었지?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수 박기영 씨인가? 그분이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노래까지 만드셨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들어보시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너무 막상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마지막 시에서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유서라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환멸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화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해가 있기는 한데 그 화해는 약간 환상적인 느낌의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희진이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하나의 시를 연달아 있는 그건 영화적인 화해잖아요. 정말 그 안에 영화 안에 있는 현실에서 인물과 인물들이 서로 화해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덧붙여준 위로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현실이 그렇게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이 좀 엔딩에 그런 장면을 추가. 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슬프네요. 그렇게 슬프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배드민턴 장면 치는 장면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네. 예. 네, 진짜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너무 이거는 잡혀가고 손자 잡혀가고 네, 손자 잡혀가는 걸로 끝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서 감독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간 거군요. 그래서 죽은 희진이나 양미자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사실 이 영화가 저는 가장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사탕도 어둡죠? 박하사탕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박하사탕도 어두운데 그렇군요. 아니 가장 어둡다고 말하긴 그렇겠다. 초록물고기도 그렇게 있고 초록물고기는 뭐 죽잖아요. 박하사탕도 죽고 미랑이 가장 밝네요, 그나마. 미랑은 밝죠. 네. 미랑도 밝고 오아시스도 은근히 밝아요. 그러네요. 오아시스 네. 밝네요. 그리고 이게 또 공통점이 그때는 다 정권이 그쪽이었어. 아 그렇구나. 맞죠. 그땐 다 밝았다니까요. 아, 난 너무 일반화한다.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아닐 텐데. 그쵸. 그 이창동 감독이 직접 쓴 아니에스의 노래, 그러니까 네. 그 죽은 아이의 천주교 세례명이 아니에스인데, 네. 그 아니에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노래인데, 요거 한번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요 시하고 가해자들의 아버지가 만들어진 위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천만 원이랑 이 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같은 경우는 죽은 아이와 화해시키라고 하는 이창동 감독의 의도였다. 그렇게 이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위자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자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할까요? 피해자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금에 더 진심을 느끼는 세상이죠. 이놈의 자본주의. 아니, 전 자본주의는 전혀 싫어하지 않지만은. 아, 당연하죠. 네, 싫어하지 않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현금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그리고 현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심을 지금 시대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들 아버지가 3천만 원 모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한 애가 목숨까지 버렸다면은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뭐 돈을 주든지 해야죠. 애들은 그냥 놀고 있고 아빠들이 나서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돈만 주고 예.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되나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간에 선택하시는 건 위자료네요. 제가 어느 입장에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네. 저는 그럼 4885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아, 근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자료를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되면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가 있으니까. 아, 동생이? 네, 동생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군요. 근데 정말 이 영화에서 정말 또 무서운 장면이 가해자 아버지들하고 그 뒤켈리어더가 하던 지방신문사 기자하고 또 이제 희진이 엄마하고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윤정희 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마주치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윤정희 할머니가
한번 예전에 그 찾아갔을 때 그게 희진이 엄마인지 모르고 살고는 스스로 몸을 던져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도 그렇지만 네. 너무 행복한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예, 날씨가 도와주네요. 여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참 이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기는 뭐 쉽진 않아요. 걸어오다가 살구도 좋았어요. 살구가 땅에 막 떨어져 있어요. 한입 깨물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살구는 원래 땅에 떨어져 있는 게 맛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 떫어서 못 먹어요.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맛있어요. 아까 살구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 참 간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지 몸을 땅에 던져서 지 몸을 막 깨지고 밟히게 해서 다음 생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도 오늘 살구에 대해서 그런 거 처음 알았네. 또 살구나무 옆에는 백일홍도 있고 백일홍꽃이 얼마나 예쁘게 떨어져요. 오면서 이런 데 걷는 것만도 축복이다 싶더라고요. 난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꽃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서 밥 안 먹어도 돼요. 예쁜 분이시니까 꽃도 좋아하시나 보다. 나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멋은 좀 부리죠. 그럼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그 말 하고서는 뒤돌아서 올 때 딱 깨닫죠.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게요. 그런 생각이 딱 그런 표정을 딱 짓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런 중재 자리에서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안에서 희진이 엄마가 은정이 할머니를 노려보는데 전 그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래요? 노려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원망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눈빛에. 진짜 원망이. 진심 어린 원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 그렇게 보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 길로 이제 할머니가 강 회장이죠. 네. 김일아 씨. 집에 달려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500만 원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그걸 합의를 해서 마무리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니까 이 돈을 내가 빨리 줘야겠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덧붙이자면은 좀 여기 대해서 논란이 있던데 왜 이 할머니는 김일아 씨랑 성관계를 맺었는가. 그렇구나. 돈 받으려고 맺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500만 원을 미리 뜯어내려고?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그렇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한 30분 정도 연장할까요? 아, 이제 시간 다 됐나요? 네, 5시에요. 아, 정말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네, 아예 아닙니다. 잠깐 연장할까요? 지금 위자료하고 시 얘기하다가 됐으니까 그 위자료 시를 한번 마무리 짓고 갈게요. 예. 저는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이 할머니하고 윤정희 씨하고 다른 가해자들의 아버지들하고 약간 좀 구분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가해자들의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 같은 것도 진심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게 보이거든요. 위자료를 그냥 퉁쳐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준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그 손자한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거 이런 식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결국 이제 신고까지 해버리고 손자를 넘겨버리잖아요, 경찰에. 그래서 이 씨도 이제 죽은 아이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조금 그 두 부류가 좀 갈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해결책이 다른 거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가지고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능숙하게. 네, 능숙하게 하는 거를 약간 영화에 나오는 기범이 아버지, 안내상씨. 안내상씨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기는 나름 이렇게 뭔가 눈치 빠르고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네. 그렇게 자기 자식이 귀하다면은 사과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최소한. 이 지점이 미랑하고도 약간 좀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그죠. 미랑에서는 물론 이제 전도현 씨가 피해자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도현 씨가 미쳐버리는 거는 면회 신에서 갑자기 난 하늘 믿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랑에서도 보면은 그 유괴범하고 전도연이 사실은 그 사건이 있었던 뒤에 같은 과정을 거친 거죠. 같은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전도연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뒤에 네, 아이가 같은 죽은 과정을, 뒤에 예. 같은 체험을 했다고 예, 볼 수 예. 있죠. 근데 전도연은 나름대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온 그림이 있을 텐데 합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참 그런 지점에서 봐도 이 시라는 영화가 미량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거리도 줄 수 있겠다 싶네요. 생각보다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장되고 있는 지점이 생각보다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미량에서 씨가. 아, 안대상 씨는 참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최고예요. 오아시스도 아 정말 저런 형이 없다는 것에 감사드리게 되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30분 연장했잖아요. 네. 30분을 또 떠들어야 돼요. 김용택 시인이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 시 쓰기 강좌에 참여한 수강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네. 각자마다 이렇게 막 앉아서 혼자 독백식으로 거의 네. 얘기를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네. 저도 그게 참 아름다웠거든요, 그 장면들이. 네. 거기 보면 불륜한 사람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장면 그렇게 아름답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아름답게 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딱히 그렇게 막 그렇게 되게 감동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주책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약간 좀, 그쵸. 거기서 보면은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뭐, 누구지?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준 거 막 얘기하면서 울잖아요. 네, 예, 예. 저는 그게 제가 삐딱해서 그렇겠지만은, 약간 자기 연민이 있고, 아. 사실 그 말하는 내용이라는 게, 자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착했다는 거에 자기가 스스로 감동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저게 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건가?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 이거는 내가? 4885의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거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아,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자기 연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상실해버린 거 있잖아요. 네. 상실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불륜하는 그 아줌마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도 약간 뭔가 꾸미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름대로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삶을 약간 좀 선하게 포장하는 건 있죠. 네, 그게 사실 불륜이고 다른 사람한테 죄책감을 주는 건데 그 사랑에 진심으로 몰입을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이나 고민을 떠안게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면 할수록 더 편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불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괴롭다고.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사랑하니까 괴롭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네. 현재 누릴 수 없는 아까 그 네. 말씀하신 그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 준 사람도 할머니가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리움들. 윤정희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언니가 자기를 너무나 이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 내가 정말 이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쳐다봤다. 근데 현재 현실은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죠. 자기 모습이. 그쵸. 그 장면에서 그 할매가 아 진짜 외로우시구나.
맞아, 나이가 들고. 진짜 사실은 네. 밝게 사시려고 하지만 진짜 외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전 그게 좀 아름답다고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아름답다고 그리워하는 그런 기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그렇죠. 아,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20년 동안 반지하방에 살다가, 뭐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만 원이었던가? 예, 그 이제 주택으로 가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반지하 탈출한 거죠. 네, 하니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고. 네. 그 얘기는 좀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그 얘기만. 그 얘기가 가장 진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순간은 뭘까요? 아 맞다. 이게 결론이었지. 네. 저희 아름다웠던 순간은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하나를 꼽기 힘듭니다. 꼽기 힘들다? 예, 정말 많기 때문에 전 정말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은 걸 가지고 아름다웠더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순간순간 사람들이랑 네. 안타깝네요. 지금 방 빼라고 연락이 와서 안타깝네요. 방 빼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마무리할게요. 4885님 이 시라는 영화 추천하시는 이유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 영화는 잘 모르겠네요. 보지 말까요? 그럼 미량 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 영화는 확실히 아름답고 좋은 영화입니다. 예,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왕이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뭐 영상이 아름답다거나 인물들이 아름다운 그런 영화는 분명히 아닌데 또 제가 볼 땐 대중적인 재미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 워낙 뭐 이창동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쫓기듯이 마무리하지만 488님 인천에서 이렇게 멀리 오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하죠 뭐. 다음에 좀 쉬운 영화. 저 그 지자 야닌이라는 예. 액션 배우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예. 걸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액션이요? 네, 아, 액션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정말 덥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강신의 수다 이창동 감독이 2010년작 시라는 영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에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